네, 휴지입니다. 제가 몰랐는데 포켓몬 카드 있잖아요. 이게 겁나 인기가 많더라고요. 제가 잼미니 시절 때 겁나 유행했었던 건데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다는 걸 굉장히 놀랐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카드깡 많이 해봤었잖아요. 이 포켓몬 카드 한번 얻으러 가보겠습니다. 아 근데 지금 딴 데서 이미 한 군데 둘러봤거든요? 거기 싹 다 털렸어. 아 제발 여기에는 있어야 될 텐데. 여기 있나? 트릭스. 오! 잠깐만요. 포켓몬. 여기가 딱 보니까 포켓몬 코너 같은데? 오! 아, 있다. 나이스. 야, 여기 또 그리고 추억의 신비 아파트 카드도 있네. 종류가 많진 않아요? 아, 근데 있는 게 어디야? 이거랑, 요 하나 샀다. 와, 이거 겁나 비싸네, 근데. 이 두 개만 사도 6만 원이야? 자 일단은 두 팩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. 반역 크래쉬 그리고 베그네 랜스. 이거 두 개 구하기도 힘들었어요. 보니까 이게 뭐 버전들이 엄청 많은 것 같던데 제가 잼미니 시절에 포켓몬 카드 그 1세대 포켓몬 카드들 있잖아요. 와 그거 저 카드들 모은 거 한 10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집 정리하면서 다 버렸거든요. 이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엄청 비싸겠지? 오늘은 어떤 거 까볼까요? 이거 오늘은 요 베그네 랜스 이거 좀 궁금하네요. 모드를 보니까 소드 시드로 돼 있네. 최근에 나온 카드인가 봐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이퍼 레어 홀로 카드 슈퍼 레어 트리플 레어 더블 레어. 어 그래요. 여기도 완전 그냥 확률 게임이구나. 좋아. 하이퍼 레어가 제일 등급이 높은 거잖아. 그리고 여기서 등급 높은 거 뜨면은 희귀 카드들 있잖아요. 그거는 실제로도 되게 비싸게 팔린다는데 맞나요? 아 오랜만에 카드깡이라 또 설레네. 한번 까봅시다. 우와 뭐야 이거. 오 오랜만에 쫙 한번 펼쳐보자. 이게 약간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라. 와 쩐다. 첫 번째 카드. 첫 번째 펜 까봅시다. 아 야, 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손맛. 짜잔, 짠짠짠. 와, 대망의 첫 번째 카드 팩. 깜지공. 눈쓰개. 이 뒤에 뭐야? 뭐야, 설마. 시작부터 초레어 카드? 인지를 넘어서? 볼케니움 무이. 어? 이거 좋은 카드 맞아? 이 등급이 뭐야? 일단 빤딱빤딱 한 게 등급 높은 것 같은데. 더블 레어구나. 더블 레어가 어느 급이었지? 아! 애매하네. 바로 두 팩. 캐스퐁, 갱도라, 오락부락맨? 오! 뭐야, V맥스? 오! 백마, 버드렉스, 엔테로라이드, 다이랜스라고 돼 있는데, V맥스 등급이거든요? 얘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포켓몬인데, 다이맥스 상태인가봐요. 등급을 보니, 트리플 레어다! 오호! 두 번째 만에 이거, 레어카드가 두 장이나 나왔어? 야, 흐름 미쳤는데? 자, 세 번째 거. 히포포타스, 데블레고, 야돈, 달고핀. 오! 야, 잠깐만, 이거 원래 팩마다 나오는 거예요? 레어 등급이? 이번에도 트리플 레어예요. 자, 4다이사 맥스거든요? 오, 얘는 거다이 맥스 상태네. 약간 팽이처럼 생긴 코브라네요. 너무 잘 나오는 거 아니야? 뽑기왕 휴지 오랜만에 발동하나? 야 근데 이거 하이퍼레어는 볼 수 있는 건가? 트리플레어는 3종으로 돼 있고 더블레어 6종이거든요? 그러니까 하이퍼레어랑 슈퍼레어는 종류가 한 개씩밖에 없는 거잖아. 얘가 떠야 되는 건가 그러면? 야마돈 돌사리 캐스퐁 관통의 권 보스로라. 한 개도 안 나와. 근데 이거 지금 계속 까다 보니까 예전에 신비 아파트 카드깡 할 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 또 시리즈 애들이 또 등장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. 봤던 애들 슬슬 나오는 것 같기도 해. 자 트리미앙 날모리나 랄토스 다크팻. 오! 어 얘는 알아. 얘도 더블레어네. 더블레어까지는 되게 잘 뜨는 것 같긴 하다. 벌써 4종이 떴어. 자 계속해서 까봅시다. 어 아 맞네. 진격의 또 시리즈들 등장 예정입니다. 예 첫 번째 또 시리즈 또리미앙 신바루 꽁얼음 링공 계속해서
노바루 꼬사리 떼굴레어 어우 커요 피오니 어 켄타로스 이건 레어 카드네 얘가 1세대잖아 야 금봉 카드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 여보 누구 좀 카줄로 레어꾸 안멍이 눈설왕 가디안 오 이쁘니 가디안 얘도 초인기 포켓몬 중 하나인데 아 여기서는 뭐 썩 반갑지는 않네요 레어 카드라 나쁘진 않아 아 제발 눈쓰개 너도 이제 슬슬 익숙해진다 라프라스 연번이 어서오고 헛 야도킹 가라르 버전 야도킹이네 어, 얘는 야도킹 좀 신기하게 생겼다 원래 야도킹 되게 멋있게 생겼는데 얘는 어째 좀 못생겼다 일단 레어카드 또 나왔고요 와 근데 슈퍼레어 한번 나올 법도 한데 슈퍼레어도 나오기 진짜 힘든가 보다 여기도 또 시리즈가 한두 개가 아니군요 또돌아 깜지금 너도 좀 많이 이제 좀 많이 봤다 달무리나도 이제 봤고 의사랑 와 가라르 지방의 날생마 야 이거 내가 알던 날생마가 아닌데요 굉장히 화려하게 생겼네 더블레어 아 근데 아직도 좀 아쉬워 슈퍼레어 하나만 가자 슈퍼레어 자 이제 남은 카드팩 1 2 3 4 5 6 7 8 9 10 아직도 10팩 남았어 후 토토스 시레오 사철록 토스로라 아 이게 제가 앞에서 오늘 다 써버렸나봐 화염레오 꽁얼음 오 에이스번 제가 소드 그 스타팅 포켓몬 중에서는 예 에이스번 제일 좋아하거든요 레어 등급밖에 안되네 화염레오 아 이거 기대 안된다 딱 보니까 에라이 제발 마지막 우측각 깔끔하게 떠보자 우리 핫 어? 또리미 형이야 달콤아 꼬바루 켈리아 백마 버드락스 오이 어? 오! 간다! 어우 뭔가 익숙한 나 이거 레어인 줄 알았는데 슈퍼레어 마이사 예 백마 버드락스 뿌이 슈퍼레어 버전입니다 하이퍼레어는 이거 또 거다이맥스겠네 슈퍼레어 떴거든요? 아 근데 근데 인간적으로 이번 팩에서는 너무 많이 나왔어 기대하기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자 이제 남은 팩 단 3팩 여기서 하이퍼레어까지 뜨면은 거의 뭐 졸업 아닙니까? 제발 얍 불사리 눈꼬마 슬리프 또로도 아 얘 봤잖아 이제 레어도 중복이 나오네 아 이제 남은 팩 단 2팩 으 떨리는 순간 꽁얼음 사철로 어둠 대신이 의사 마지막 하나 누구세 누구세요? 진짜 누구세요? 자 남은 팩 단 한 개 여기서 아 설마 여기서 하이퍼레어가? 근데 여기서 하이퍼레어 뜨면 레전드 유튜브 각이다 진짜 아 기운을 담아서 자 슈퍼레어 기운 발라주고 트리플레어도 발라주고 아야 잠깐만 아이 더블레어 저리가 트리플레어 정도는 좋았어 뜬다 이제 뜬다 어 깠어 마지막 팩 누구세요? 어 잠깐만 라프라스 레어꼬 설마 에? 에? 자 일단 오늘 가볍게 포켓몬 카드팩 하나 까봤는데 자 수확을 봅시다 일단 레어 카드는 제외하고요 좀 비싸 보이는 듯한 카드 위주로 보면은 그래도 슈퍼레어 하나 건졌다 거기에다가 4다이산 V맥스 거다이맥스 이거 트리플레어 두 장이랑 더블레어 몇 장이죠? 더블레어 4장 얻었거든요 날생마랑 볼케니온 레파르다스 사다이사 아니 이거 제 카드 이거 슈퍼레어 정도면 얼마 정도 하죠? 이거 가격이 궁금하네 이거 3만원짜리 한 팩 까가지고 요 정도면은 잘 뜬 건가요? 내가 잘 뜬 건지 안 뜬 건지 잘 모르겠어